근데 킴볼에 바람을 넣을 때는 인플레이터라는 기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인플레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한 다음에 코드를 꽂고선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우선은 킴볼 입구를 찾은 다음에 입구에다가 인플레이터 바람 넣는 호스를 넣고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은 킴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킴볼 바람은 킴볼의 외피가 평평해질 때까지 확인한 다음에 바람을 계속 넣어주시고 평평해지면은 그만 넣으시면 됩니다. 바람을 다 넣었으면 인플레이터의 전원을 끄고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호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공을 빙글빙글 돌려서 돼지꼬리처럼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다가 잘 껴서 넣습니다. 잘 껴서 넣어야 킴볼의 바람이 빠지지 않고 활동이 잘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킴볼 바람 빼기입니다. 킴볼 바람 빼는 거는 아까 했던 거와 반대로 돼지꼬리처럼 말아줬던 거를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쭉 빼면 됩니다. 바람을 완전히 뺀 다음에는 그것을 잘, 킴볼을 잘 접어서 보관해 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접어 주시면 됩니다. 네, 킴볼이 정리가 됐으면은 인플레이터 전원을 빼고 인플레이터 호스를 분리한 다음에 처음처럼 잘 상자에다가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